이어서 수도권 소식입니다. 네, 이번 지방선거에서 4년 만에 다시 인천시장에 당선된 유정복 당선인의 인수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정유섭 전 국회의원을 인수위원장에 임명하는 등 인선을 마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김호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유정복 인천시장 당선인 인수위원회가 지난주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인수위원회는 지역균형발전과 시정혁신 등 4개 분과로 구성됐는데 20명의 인수위원이 참여합니다. 오는 30일까지 활동하는 인수위원회 위원장에는 정유섭 전 국회의원이 임명됐습니다. 부위원장에는 유건홍 선거대책위 총괄본부장이, 대변인에는 민현주 전 국회의원 등이 각각 임명됐습니다. 유 당선인은 민선 8기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와 바람을 충족해 나가야 한다며 인천을 대한민국의 중심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 잘하는 인수위가 돼서 앞으로 그 연장선상에서 인천시 민선 8기가 역사에 남는 인천시종 역사를 기록할 수 있도록 되기를 기대하고. 유 당선인은 재물포 르네상스를 포함한 지역 균형 발전 방안과 뉴 홍콩시티 프로젝트를 통한 글로벌 금융 허브 건설 등을 핵심 공약으로 내건 바 있습니다. 또 인천발 KTX 조기 개통을 비롯한 교통망 확충도 약속했습니다. 인수위 측은 활동 기간 신속한 업무 인수인계를 통해 시정 공백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천시가 지난해 신규 고용한 국내외 투자 기업에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보조금은 상시 고용 인원 한 명에 최대 50만 원 이내로 최대 6개월까지 가능하고 오는 24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천시가 유치한 국내 기업의 경우 지난해 신규 고용 인원이 전년 대비 30명을 초과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SBS 김호선입니다.